자, 오후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재림의 표적, 미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스케일이 큰 장이고요. 마태복음 24장. 가장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장도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성을 지니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인 반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또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을 발생하게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잘못 적용하게 만들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재림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멸망하게 될 텐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오실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그것이 포함하는 것은 바로 땅으로 재림하시기 이전에 교회의 휴거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표적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만큼 휴거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휴거, 그것은 한 패키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표적, 그 부분에서도 성경에 언급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하나 확인해 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미혹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요. 6절에 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기근이 있죠. 역병이 있죠. 또 지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끝이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근, 역병, 지진 이런 것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있어왔던 사건들 아닙니까?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이런 표적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은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그 수에 비해서 그런 그 사건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도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했던 사상자 수, 1900년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것하고 1900년 후에 약 100년 동안 있었던 사상자 수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해당되는 자칭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이 확산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과 역병과 또 지진이 계속해서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표적들이고요. 그러나 그 외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역사의 중심으로서 또이 메시아의 백성이죠. 어떻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표적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어요. 잎이 바싹 말랐습니다. 근데 그거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시덤불이, 가시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인데 불은 타고 있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1948년도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as a nation, 그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이것이 다른 민족의 역사와 다른 부분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출산의 고통이 빠지지 않죠.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의 고통을 누가 느끼느냐면 남자가 느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인데 바로 대환란을 언급하는 것이죠. 출산의 고통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출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생의 대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서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어떻게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자, 이런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표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겔 20장 34절에서 또 내가 능한 손과 편 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1절 1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두번 회복이 돼요. 두 번.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본토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과 회심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토 땅으로 돌아오는 것, 회복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회심하지 않은 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언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자신들이 찔렀던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구입을 하는 것이. 마치 미국이 알래스카 돈 주고 샀듯이 말이죠.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예레미야 32장 44절에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밭들을 사되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 지역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 증인들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언약은 구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 관련된 언약이었고요. 또 하나는 땅에 관련된 언약이었어요. 그래야 국가가 형성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헌법까지 주시지요. 완벽한 국가예요. 국민이 있죠. 영토가 있죠. 헌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의로 통치할 메시아가 이제 오시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세대에서 계속 목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순수한 언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pure language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보존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천년 왕국 때에 공용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그 통용이 될 것이에요. 지금 기적들 가운데서 2000년의 국가 없이 떠나는데 그 언어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표준 화폐가 세켈인데요. 세켈이 회복되어지죠.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학회지 한번 쓸린 그런 그 기사가 있었죠. 세켈을. 일곱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계속해서 재건이 되어집니다. 에스겔 36장 10절에서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집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그전에는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것들이 다 이제 복건이 되어지고 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농토의 변화입니다. 자연의 변화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될 텐데요. 천년 왕국 때에 최소한 사모작이 가능하게 되어지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버려진 땅, 황폐해진 땅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서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기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그래서 절정에 다다르는 것이 이사야 35장과 같은 대표적인 본문이죠. 광야에 있는데 장미로 뒤덮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과 관련돼서 현실적인 부분, 이스라엘 안에서의 관계시설입니다. 4대강 알잖아요. 관계시설 때문에 그 목적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막의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강우량이 1931년에서 1960년까지에는요, 5.3cm였어요.
그러다가 1960년도에서 1980년도까지 거기에는 5.3cm에서 53.6cm로 강우량이 증가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서 나무들이 듬성듬성 심겨진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숲을 완전히 이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9절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다 백향목과 시타나무와 도금양나무와 기름나무를 심겠으며 내가 사막에다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를 함께 두리니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함께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달을 것이니라. 또 하나 있는 것은 이제 독수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독수리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세기 이후에 독수리가 다시 이제 출현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둥지를 틉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통치자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 통치자를 킹 왕이 아니라 통치자 governor 또 내가 그의 입에서는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는 그의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리라. 그러나 남아있는 자, 곧 그는 우리 하나님 편이 되어 유다에서 총독같이, 총독에 해당되는 것이 거버너예요. 총독같이 될 것이요. 에크로는 여부수임같이 되리라. 스가랴 9장 7절 말씀이고요. 스가랴 12장 5절 이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제 거미줄망에 잡혀 있어요. 라커만 목사님하고 특이하게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거미줄망 뭐죠? 네트잖아요, 네트. WWW 월드 웹. 예? 전도서 9장 12절에서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 evil net, 재앙의 그물, 그 네트인데요, 그것이 재앙이래, 재앙.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에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대화하는 때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제하에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 자,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성전 재건,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들,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다 이제 예비가 그렇게 다돼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거기에 암송, 붉은 암송아지가 있잖아요. 그 재를 만들려면 자 그것도 생산에 성공했다. 또 팔레스타인과 무슬림 사이에 체결된 거짓 평화 조약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돼서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배교가 일어나죠. 교회의 배교가 먼저예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또 베드로후서 2장 여기에서 교회 전체의 예언은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전체가 배교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답은 하나죠. 그러나 너는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라오디케아 시대 그 이후에는요, 전체적인 부흥 전체적인 큰 규모로서의 구원 막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으로 하면 막 이렇게 그물망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전체를 이렇게 고기를 잡고 그런 이제 경륜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낚싯줄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한 사람 빠져나오는 거죠. 한 사람씩 빠져나온다. 토요일 날 포항에 간 우리 그 청년 친구들이 아주 늦게 도착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점심 식사 되면은 다 출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워낙 이제 이렇게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고 아주 저녁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다소 좀 실망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거리 설교 숫자에 비해서 4명 구원을 받았대요.
절대로 실망해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역사의 주인공으로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요. 구원받는 사람.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물어봤던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림이 휴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의 믿음은 이제 발견할 수 없어요. 천년 왕국 때에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냥 선포의 의미를 둡니다. 뭐 거기서 뭐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런 그 부분들은 거의 포기징이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선포의 성격이에요.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각각 곳곳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실 때요, 반은 선포의 성격이고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다. 또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있으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최대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의 몸, 교회의 배교와 불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경찰의 설립이 있습니다. 국제경찰. 예,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이제 색출하러 잡으러 다니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 성경.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성경으로 다 바뀌어질 것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이지요. 무지하면 성경 변개에 가담하게 돼요. 또 하나는 돈 때문입니다. 돈. 특히 대한성서공회는 100% 돈 때문에 성경 변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악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고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람. corruption. 무슨 의미냐? 사과 상자가 있는데 그 위에 특품들입니다. A급만 모아놨어요. 근데 한줄 걷어먹어 봤더니 중간부터는요. 아, 엉망이에요. 근데 그거 처음에 그 의도 가지고 쌓아놨어요. 바로 그 의미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팔아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진 때문에, 이익 때문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도 성경을 만들어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재벌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만 찍어내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돈에 얽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성경 변개에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무지를 통해서요. 억지로 성경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러운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고 교단 세력 확장하려고 하고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가 되었던 유엔이죠, 유엔. 멸망을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존재의 의미는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해주지요. 불태우기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불쏘시개로 그렇게 태워지기 위해서 간직되어 있다. 이 유엔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요.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멸망당할 텐데,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독보리들은 거두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밖에 없다고요. 불태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에서 성별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성경은 사랑하는 책이 될 수가 없어요. 온통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많은 표적들이 아울러서 병행해서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 경고만큼 무시당한 경고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이 경고만큼 무시당한 그런 경고도 없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구령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 예?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교리예요. 교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주로 미혹당하는 것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여러 그리스도들이라고 나타나는 자들, 다 리더들이에요. 앞으로 앞에서 끄는 자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차리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기준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정확한 교회를 판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인지 내 지식이 없으면 모른다고요.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신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판단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은요 계속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리다가 그 귀한 인생 다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특히 목사가 다른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편했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낭패를 당하는 것이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떼와 이리, 이리가 우선순위에 있다고요. 영향력이 더 크다고요. 조심하라 그렇게 그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은 무슨 폭군들이 아니에요. 독재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오히려 정직해요. 뭐 속고 미혹당하고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속이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 시작해서 종교적으로 흘러갈 때요 분별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런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미혹에 관련돼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목표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치권과 상속권을 잃어버려요. 분실해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 지상에서의 사기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두 번은요. 이 지상에서 크게 한번 사기당해본 경험이 한두 번은 있어야 돼요. 세 번은 당하지 마세요. 아, 그게 곤란하다.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기억에 남아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일들이 실현돼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성 동성 연애자들이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죄들로부터 왜 우리가 성별되어야 되는 것인가? 속지 말라. 그렇게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의 말씀처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속지 말라. 어떤 사람이냐? 조엘 오스틴 들어봤습니까? 베스트셀러래요. 릭 워렌 들어봤어요? 베스트셀러라고요. 크리스탈 철치 수정교회
아주 전문가들이라고 해요. 전문가들. 그 사람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심지어 대환란에 대해서 절대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설교의 모든 내용들은 주변의 사람들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 원하는 것이냐, 다 조사시킨다고요. 자, 다 조사시켜요. 그럼 리스트가 쫙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나눠준다고요. 너무나 좋다고요. 너무나 좋다고요. 무슨 예배라고 하는 것이냐? 구도자 예배라고 한다고요. 구도자 예배. 그것을.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어떤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선지자.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우쭐해요. 자부심이 생긴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23장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심판이 있어요. 왜 기록하셨어요?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의 미혹에 관한 그런 그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는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은 유대인과 관련되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관련되어서 미혹되지 말라고 봤을 때 이제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가 와요.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대환란의 경륜이 되어지면. 사탄은 누구냐?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예요. 이름풀이가 그래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리하여 그큰 용인에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기적들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요. 거짓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절정은 어떤 교회를 장악해서 자기의 교회를 삼아버려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 거기는 대표적으로 은사주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 있죠. 여러 가지 방언 있죠. 블랙 매직, 흑마술, 이거 다 행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 점철이 돼 있죠? 카톨릭이 중심이 돼 있어요. 온갖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번영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 교회인데 교회 빛이 더 이상 없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인데, 아, 신랑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본문에서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대환란에 있게 되어지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당해요. 대환란에 남은 유대인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당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 이스라엘인데요. 다 미혹해버려요. 미혹당하면 남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저주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갑작스럽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사도행전에서 드다가 나와요. 드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집트, 어떤 이집트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람들을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티투스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사람은 온건한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아주 미스터리니까, 성전 자체가 미스터리니까 파괴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거기다 큰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요. 담을 쌓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고 그랬대요. 무장 해제하고 여기 나오면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다. 말씀 들었다. 대항하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다. 그 말만 믿고 대항해버렸다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초토화해버린 거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짜 거짓 선지자들, 유대인과 관련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여기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몇만 살펴보면 AD 132년에 2차 유대인 봉기가 있었는데 70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132년이라고. AD 132년에 2차 유대인 봉기가 있었는데 이름이 시몬 바르 코크바예요. 이 사람이 135년까지 살았는데 이런 사람을 토대로 해서 유대인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유대인 백과사전에 이러한 인물들을 나열을 해요. 이삭 벤 야쿱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든지 유다한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세리안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언급하냐면 26명을 쭉 나열을 해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하는 자들이라. 그 끝은 다 멸망이에요. 18세기에 와서도 끝나지 않았고 19세기에서도 유다 벤 샬롬 같은 사람이 있었고 20세기에서도 모세 기보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원인은 뭐죠? 참된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 대가로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을 제시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몇 가지 예만 그렇게 살펴보면요. 무슬림이 한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체포를 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 머리를 자르라고 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다시 붙을 것이라고 말해요. 잘라버렸죠. 다시 붙지 않았어요. 또 모세 보타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의 카톨릭교도에게, 그 스페인은 참된 기독교도 박해했지만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이게 유대인인 자신에게 끓는 용광로에 던져버리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처럼 구원받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대로 던져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행연습에 불과해요. 가장 비참한 비극,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된 대환란에서의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초림 때 그렇죠. 만일 다른 자가, 육화된 사탄이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육화된 마귀 대환영을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들은 분명히 거부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정기적으로 행하셨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심지어 죽은 자나 문둥병에 걸린 자나. 그러나 그 참된 메시아의 기적은 다 거부해버리고 마귀가
일으키는 거짓 기적들, 거짓 이적들. 거기에 미혹돼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속임수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임수의 배경에 거짓 기적, 이적, 표적이 달고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요. 무슨 형상을 만들었더니 형상이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배경은,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강해 주신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백업해 주신 거예요. 지원하셨다. 그렇게 하라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다가올 통치자,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시킬 것이고요. 재건될 대환란 성전, 그것도 멸망시킬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소수의 남은 자들, 한 사람까지 몰살시키기 위해서 시도할 거예요. 그 용이 이제 땅으로 쫓겨나죠. 사나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대환란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대항에서 싸우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만 맡겨놓으신다고 한다면요, 대환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역시 대환란 때도 보내주시죠. 모세와 엘리야 보내주시고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지는 사람들 보내주시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직접적으로 환란 끝, 환란 마지막에 바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들어 올려주시죠. 들어 올려주시고 셀러와 페트라 지역을 통과하면서, 에돔 지역 통과하면서 거기에 숨어있던 사람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시다가 거기 통과하면서 다 데려가시죠. 사로잡은 자를 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온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공부하고 있죠.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께서 오실 표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강력한 미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요, 교회 시대에게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무수히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정신 차리면 그 주의할 것이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무나 가벼운 말씀이라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